송은입니다. 제가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몇 가지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려 하는데요. 하나는 분홍색 몰드등입니다.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오늘의 집에서도 판매하는 걸로 알고요. 요게 이걸 누르면 꺼져. 되게 진한 핑크, 딱 키면 약간 연한 핑크로 변하고요. 조립할 땐 이거 세 개가 따로 오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립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가운데 있고 네모, 반대쪽에도 네모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안에 집어넣고 놔두면 펼쳐지는 식이에요.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모르겠는데 이걸 이미 한번 끼워놨기 때문에 해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상태로 보여드리고요. 빛 조절도 굉장히 밝게 할 수 있는데 눈이 아파요 이러면. 그리고 이것도 바꿀 수 있네요. 이것도 어제 갖고 온 거라 변경이 되는지 몰라서 아예 불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건 느낌도 나요. 주황색도 바꿀 수 있고 세 가지 색깔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야경 느낌? 밤에 하는? 늦은 밤 하는? 이거는 주황빛. 근데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설정을 해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한 미니 분수입니다. 이거는 여기 안에 보시면 한 번에 설명해드리기 쉽게 떠봤어요. 여기 안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계 안에 불이 들어가면 왠지 고장이 엄청 잘 날 것 같고요. 설명서에도 보면은 돌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요거는 폰드나 글루건으로다가 구멍을 제대로 막아주시는 게 고장이 유의가 되지,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불에 그냥 쌓아두고 여기 안에 여기다 물을 채우는 거더라고요. 물 채우고 건전지도 되지만 저는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그 뒤에 연결선도 이렇게 있어요. 따로 충전선이. 요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틀면은 무한 분수가 되는 게 있거든요. 얘는 이제 코팅이 좀 약해서 테이프를 붙여갖고 테이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테이핑을 하면 색깔이 좀 더 진해질 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좀 있어 보여요. 금액이 엄청 비싸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저도 아직 안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제대로 사용된 리뷰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소개하는 거니 그때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거는 수툴 정리함. 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정리함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보시면 또 제품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5,000원짜리 쓰레기 가방입니다. 요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보시면 잠시만요. 가방이 커다란데요. 짜잔. 제가 딱 정리해놓은 건데 사실 비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을 다 병렬로 다 있죠? 뜨개질 반을. 그리고 코바늘 같은 거. 맞나? 그리고 가위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뚜껑도 닫히지 말라고 있어요. 자도 있고요. 식초제는 자가죠? 구멍 그 실구멍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어떤 색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US mm로 돼서 잘 모르겠네. 이걸 넣은 것도 다 들어가 있고 클립들 들어가 있어요. 실도 종류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노랑, 초록, 빨강, 하얀, 분홍. 그리고 이거 고장났었는데 이것도 같이 줬네요. 병아리 만들기 쉽겠어요. 이랬으면 그리고 사진장만 바꾼 아이카 사람들 구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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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들은 귀엽더라고요. 진짜 고양이들이 배송 시간이 엄청 빨리 되는 거라 휴지도 없었거든요. 나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했네. 이쁘신가? 아쉽게도. 그래도 이쁘고 가지고 디자인 좋고 귀엽고 큰 여행 느낌. 여행이나 쓸거든요. 트래버? 이렇게 여행 다음에 때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파우치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큰 거 만약에 이거 그 파우치는 마음에 드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따로 빼고 싶다면 뺄 수 있잖아요. 이거 생리대 가방이든지 충전기를 좀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파우치라서 이것도 실용도가 높은 것 같아서 구매했고요. 이번째는 저렴한 회전목마입니다. 오르골. 근데 이거 미래 미시라도라 이거예요. 디자인 되게 귀여운데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억지로 돌렸더니 좀 고장나는 삘이 나더라고요. 단점은 이거 멈출 수 없어.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좀만 가면 되겠어. 위에는 불빛 들어오는 여기 건전지에 넣으면 불빛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건전지 옷보다 안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건전지 3개짜리 망가뜨렸어요. 제가 실수로 이거 만들면서 돈 아깝게 네이버에서 비싸게 주고 샀는데 다시 안리에서 구매했고요. 불빛 들어오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니트 가방 이거 색감을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물건 들어가고 꾸임으로 놨으면 되게 귀엽고 이쁘다 그래서 튼튼하다 그래서 샀는데요. 니트 가방치고 꽤나 튼튼합니다. 좀 작아서 핸드폰 넣을 수 있는 크기예요. 그 다음은 크롬이 100피스짜리 스티커입니다. 100개 된다는데 100개가 맞는지 세볼까요? 다음은 이것도 다 정리하고요. 하나, 둘, 셋. 스티커 중에 딴 것도 좀 있고. 그리고 고무 스티커 같은 거. 차르기 아닌가? 차르기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점토, 점토. 아, 지지부터 발표한 점토. 점토 세 가지 버전이고. 그리고 배트로 들어있어. 컬러병이 들어있어가지고. 아이들도 색이 딱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것도 좋아요. 같이 갖고 놀러. 요거 도구 애기를 쓰는 거. 이거 콘텐츠에 끌려고 점토랑 미니얼 그 매니큐어 구매했는데요. 작아요. 되게 작고 탑코트 베스트제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고요. 점토에 쓰려고 구매한 겁니다. 추천해주세요. 컨텐츠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세요. 점토를 제가 안 써봐가지고. 그러면 크롬이 스티커 세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저도 안 세봐가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단 10개. 집어넣고 다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 다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개. 다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0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60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7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넷, 다섯, 여섯 맞네. 일곱, 여섯, 아홉, 열. 60, 70, 80개. 20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7개거든요. 100피스가 제가 잘못 센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딱 100피스인데 제가 잘못 샜거나 97개 들어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렴한 가격 이 정도 스티커? 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두 개 빠져있었던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도 세워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용 전에. 그리고 조그만한 이어폰 집어넣으려고 보면 가죽 작은 케이스. 이건 되게 저렴해요. 돈 주고 살 법도 고급스럽고 스카프도 달려있어요.
전 이어폰 같은 거 케이스에서 빼내면 잘 잃어버려가지고 하나 구매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리뷰 한번 끝났고요.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죠. 꽤 푹신합니다. 발로 밟기는 괜찮아요. 여기다가 잘 구별해둘게요. 이렇게 리본 눌러놓는 용도로 쓰면 얘는 발을 여기다가 해놓을 거고 보시면 가방 화장품 파우치 가방도 하나 샀어요. 이거는 화장품을 넣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고급스러운 느낌에 샀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이쁘진 않더라고요. 옛날에 갖고 있던 파우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건 화장품 아직 잔정해가지고 딱히 말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꽤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짐 정리해뒀어요. 쓰개질 할 수 있는 실, 그다음에 바늘도 따로 샀고요. 실, 바늘, 눈하고 입 넣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구매했었고, 짐을 정리해 놔가지고 딴 건 딱히 없고 노트북 집어넣었어요. 약통이랑 그래서 스톱 구매했고 또 이제 지금 중요한 게 가방. 아니에요. 가방 구매했는데 이따뱅 느낌으로 되게 귀엽고 이쁘고 가벼워요. 여기다 배지 같은 거 넣어서 꾸미면 이쁠 것 같아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노트북 가방 따로 있어서 노트북을 넣지 않을 것 같아요. 약해요. 내 것은 약해 보여. 생각보다. 아니 없어 봤지 언제. 그리고 중요한 게 몇 개가 더 있었거든요. 제가 구매해놓고. 아 일단 나무 조명에서 분홍 조명으로 바꿨어요. 좀 허접해 보이죠 이제 보니까. 원래도 허접해 보이긴 했어. 그리고 뭐가 있었더라. 제 기억에 괜찮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잠시만요. 생각났어요 여러분. 부식부 가방. 이거는 접어서 쓰는 건데 뚜껑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저렴해서 그냥 산 거라 딱히 기능은 없어요. 이건 담는 용도고 여기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거 집어넣었는데 큰 파우치. 체크무늬 파우치고요. 이거는 펜 담는 똑같은 디자인인데 약간 다른? 온도 테이프? 테이블? 테이프 맞나? 체크무늬 필통입니다. 요거는 제가 못 담았던 펜들 담을 건데 뭐냐 생각보지 않게 세트가 됐어. 생각 없이 그냥 얘가 좀 색깔이 진해요. 누리끼리 약간 빈티지 느낌? 스마일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요. 손잡이 귀엽고 그리고 대망의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보석감 보관함? 보석 보관함? 액세서리 보관함 보석 보관함이 요거는 이제 스티커 꾸며줄 스티커고요. 얘도 100피스짜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50피스가 제일 많은 걸로 구매했어. 보시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목걸이인데요. 체리 목걸이. 색깔이 너무 영롱하고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얇은 목걸이 안 쓰는데 하나 구매했어요. 너무 이쁘길래. 진짜 색깔이 미쳤어. 장난 아니야. 디자인도 심플하게 마음에 들더라고. 집어넣고 잘 그 나머지 하트 목걸이 집어넣으려고 구매했고요. 좀 작게 가지고 다니기 쉽게 이렇게 있는 파우치를 선호하고 옛날엔 크게 잘 되었는데 지금은 갖고 다니는 게 편해가지고 이런 거 살란 망고처럼 넘어요. 원래 옛날에 제가 클루에서 많이 샀던 VIP 고객이었어 갖고 알아요. 그리고는 이제 10개 배치 랜덤 배치인데요. 토끼가 10개 타고 있는 거 잠자리채 들고 있죠. 그 다음에 무궁화 같은 약간 느낌의 꽃이지만 보라색 꽃 나비, 꽃장식 된 나비, 무지개, 웃고 있는 꽃, 도넛, 웃고 있는 꽃, 그리고 온, 오프 이렇게 써있는 건가? yes, no 이렇게 써있는, 약간, 나를 좋아하냐, 아니냐, 이건 이런 느낌인 것 같아. yes, no. 어, 너무 귀여운 토끼, 이거 좀 바람개비 이렇게 왔어요. 랜덤으로 온 것처럼 귀엽게 오지 않았나요? 이런 건 가방이나 달고 장식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잃어버려도 괜찮은 애들. 그리고 작은 배지 안 쓰는 거 이런 거 꽂아놓기 딱 좋아요.
전 귀걸이를 안 쓰기 때문에 반지나 팔찌 목걸이 남기 딱 좋고요. 아쉬운 거는 여기 똑딱이라는 점. 뭔가 가죽 느낌의 똑딱이라 잘 해질까봐. 오래 쓰면 이거 해지거든요. 좀 단단한 걸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요가늄까지. 제가 옛날에 허접하게 예전에 좀 옛날에 허접하게 만들어둔 게 있는데 이거 옮겨 담을 겁니다. 그래서 구매했어요. 싸게. 돈 아깝잖아. 그럼 한번 해봅시다. 꾸미러 고고싱. 겨우 정리했어요. 반지 일단 없어서 있던 팔찌, 목걸이 억지로 집어넣었고요. 여기는 목걸이 하나 더 있어. 너무 얇아서 꼬일까봐 넣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펜던트 하나 잃어버린 것 같아요. 줄이 있는데 하나가 없어. 막 분홍색일 거거든요. 제 생각에, 제 기억으로. 하나 불려왔어가지고 제가 억지로 끼워넣었더니 잃어버린 것 같아. 전에 만들었던 저 박스 있잖아요. 아까 버리려고 하고. 요거에도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아쉬워요. 나중에 청소할 때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이나 당장 나왔으면 좋겠어. 아쉬워.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끈이 하나 더 생긴 거긴 해. 펜던트가 없어진 거는 지금 아쉬운지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보시면 뒤에 목걸이 엄청 많죠? 억지로 끼워넣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가죽끈으로 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관하면 끝. 이쁘게 잘 보관했고요. 이거 제가 아끼는 것도. 얘는 스피커 하나 샀는데 이거 꾸며주려고 구매했어요. 얘도 개수 한번 세볼까요? 여기 통 좀 딱 줘서 좋아. 플라스틱 통. 같은 쓰레기인데 스티커 보관하면 되잖아요. 좋아. 딱 쓰레기 두 정도 사이 정도 정도가지고 몇 개로 있나 볼까요? 짠. 바꿔놓고 소리 소리 소리로 쓰레기들도 다 갖다 버려. 한꺼번에 버려. 짜잔. 샤다. 보시면 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귀여워.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되게. 열넷, 이번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열다섯, 열여섯. 아까 열개 단위로 나눴잖아요. 이거 열 단위 안 나눠. 헷갈려가지고, 오히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벌써 20개 됐죠? 21, 이게 더 편해, 확실히.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요거 나왔으면 좋겠던 것들 랜덤이라 나왔네요. 좋네. 마음에 들어.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100. 와, 100장 넘었어. 110피스 였나 그러면? 기억이 안 나. 102,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7, 108, 109개. 왜 항상 한 개씩 모자라게 주는 거야? 내가 잘못 세나 했나? 좀 110피스 좀 산 것 같아요, 제 기억. 스티커 이렇게 하나하나 세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나처럼 세본 사람이 있나? 나중에 이것도 다시 세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알리익스프레스 리뷰를, 아 맞다, 저 정리함도 알리익스프레스 정리함이에요. 그래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한 두 번 더 세봤어. 110개 맞아요. 그럼 쿠루미도 100개 이상 맞겠지? 아 진짜 한 개 제가 작아서 잘못했나봐. 많이 힘들었다. 그럼 진짜로 안녕 안녕 합시다. 안녕 뿅. 스티커도 100장 맞아요. 제가 이거 100장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0장 막는 것 같고요. 박스에 두 장이 또 세 장이 빠져있더라고. 다시 열심히 세봤어. 진짜 100장 맞아요. 알리 스티커 진짜 정직하게 계속 맞춰주는구나. 자꾸 마지막 인사해놓고 영상 켜서 미안해. 진짜 마지막. 그러면 100장 마무리까지 100장 110장 잘 구매했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안녕. 뿅.